다음은 윤재옥 원내대표의 모두 발언이 있겠습니다. 제가 오늘 원내대표 취임하고 오늘 처음 뭐 소위 말하는 메이크업이라는 걸 해봤습니다. 매일 하라고요? 그 사실은 이제 오늘 뭐 편안하게 우리 언론은 있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제가 아파트 이제 같은 라인에 사는 할머니들이 저희 집에 뭐 머리 나는 약도 갖다 주고 우리 집 사람 보고 왜 그 좀 다른 사람은 화장하고 화면에 나오는데 그냥 맨 얼굴로 나오느냐고 우리 집 사람 보고 질책도 하고 뭐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만은 그리고 또 댓글에 보면 댓글을 제가 보면은 국민의힘 원내대표 왜 저렇게 촌스럽노 이런 댓글도 있고 뭐 제가 여러 가지 이제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 이런저런 사정으로 뭐 얼굴을 이렇게 가꾸지 않았는데 오늘 제 개인이 아니고 우리 당의 대표로 이제 그 공식적인 연설을 하기 때문에 오늘 뭐 아침에 네, 덜 에? 좀 괜찮습니까? 예. 예. 아, 감사합니다. 그 아, 그래. 오늘 이제 사실은 오늘 교수범체 대표 연설을 하는 즉 뭐 개인으로도 의미가 있고 당으로도 뭐 의미가 있는 날이기는 한데 마음이 되게 무겁습니다. 뭐, 이, 사실, 지난 주말에 제가 현안들이 많아서 몽골을 정리를 하고 또 제 성격이 뭐, 남한테 맡기는 성격도 안 되고 이래서, 고민도 하고 이렇게 해서 원고를 작성은 했습니다만은 상황 자체가 이렇게 뭐, 연설에 집중할 상황이 안 됩니다. 그래서 되게 오늘 아침 그 본회의 를 앞두고 민주당이 여러 가지 지금 뭐 할 수 있는 공세는 다 하겠다는 자세로 지금 국회를 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무겁고 하여튼 내일 본회의가 대단히 복잡한 상황입니다. 의원님 여러분들 내일은 뭐 한 분도 그 빠져서도 안 되고 제가 그 장관들도 부를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내일 표결에 임해 주시고 국민들께서 많이 걱정하실 것 같아요. 이 국회 상황을 이 정기국회 앞두고 어쨌든 야당의 그 내부 사정 또 야당의 대표와 관련된 문제들로 인해서 지금 국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데 대한 국민적 우려가 저는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면서 또 국민 눈높이에 맞는 언행과 처신을 하면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묵묵히 가면서 야당을 설득하고 또 야당과 대화하는 그런 노력들을 지속적으로 하는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또 마침 대통령께서 여러 가지 그 국익과 또 나라를 위해서 유엔에 가서 지금 외교 활동을 하고 계시고 오늘 뭐 조간신문에도 보셨겠지만 정말 살인적인 일정을 소화하고 계십니다.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옛날에는 사실은 야당이 대통령이 외국 나가 계시면 뭐 좀 정쟁도 지양하고 그런 그 좋은 그 전통도 있었는데 이미 뭐 그런 전통은 깨진 지가 제법 됐고 또 전혀 뭐 그런 생각에 동의를 하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회의 이후에 그 내부적으로는 뭐 저희가 여러 가지 내일 상황과 관련돼서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의원님 여러분들은 내일 원내 지도부의 방침에 따라서 잘 이렇게 협조해 주시면은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가 사실은 이제 연설의 내용은 뭐 소모적인 경쟁이 아니라 우리 국민의힘은 국민과 민생에 대한 노력을 하겠다. 대한민국이 나아갈 미래를 보고 가겠다는 이런 기조로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그렇게 썼습니다. 썼고, 다만 우리 민주주의 위기가 지금 심각하기 때문에 민주주의 위기에 대한 어떤 문제 제기 또 이 민주주의 위기와 관련해서 특히 이제 가짜 뉴스라든지 통계라든지 이런 것들 좀 우리가 이건 여야의 문제가 아니고 어떤 특정 정당의 문제도 아니고 우리 정치권이 같이 해결될 심각한 문제라고 보고 뭐 그런 문제를 좀 얘기하고 그 민생과 미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또 뭐 국회가 뭐 전혀 대화가 협치가 안 되지만 대화 협치로 가자는 그런 기조로 말씀드릴 겁니다. 의원님들 뭐 생각이 다 함께 해주시고 또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 오늘 제 마음이 이제 이 연설 앞두고 되게 좀 가볍고 그래야 되는데 무거운 상황이라서 여러분들의 응원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럼 바로 이렇게 사무실에 안 오시고. 네, 저 원내대표님 오늘 멋진 변신도 하셨는데 여당 대표 교섭단체 연설 잘 하시도록 다시 한번 뜨거운 성원의 박수를 보내주십시오. 네. 네. 네, 오늘 지금 아시다시피 시간 관계상 사무총장님 당무 보고도 생략하고 해산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네.